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미스테리한 흔적들. 소방서에 걸려온 의문의 전화. 23시 59분. 0시 0분. 예, 소방서입니다. 여보세요? 소방서입니다. 여보세요? 화재나 구급 상황이십니까? 2014년 5월 17일 자정. 일본 아오모리 소방본부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온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론 쏴 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한편 아오모리 소방본부 측은 신고자 측의 상황이 급박해서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발신지 추적을 통해 알아낸 현장으로 즉각 구급차 및 소방차 3대와 대원 10여 명 그리고 협조 요청을 받은 아오모리 현 경찰들이 출동한다. 전화의 발신지는 아오모리시 핫코다산의 한 별장. 그러나 이 별장 부근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곳이다. 게다가 별장 안의 전화기는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다. 할 일 없이 구급대원 및 경찰들은 현장 주변을 1시간가량 수색했지만 주변은 초목만이 무성할 뿐 사람의 발자취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아오모리 소방본부는 해당 사건을 오보로 처리하기에 이른다. 한편 아오모리 소방본부의 통신 담당자는 끊어진 전화선이 바람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신호가 연결되며 우연히 119라는 번호가 수신되었던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1902년 해당 산에서는 일본군이 눈 속에서 행군 훈련을 하던 중 조난을 당했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총 210명 중 199명이 사망했던 일이 있었다. 정신병원 바닥에 새겨진 것. 다음은 미국 오하이오주 에선스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1978년 12월 1일 마가렛 슐린이란 이름의 여자 환자가 병원 내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1979년 1월 12일 병원의 꼭대기층에서 마가렛 슐링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 꼭대기층은 폐쇄된 지 수년이 지난 예전에 전염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하던 곳이었다. 그녀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앞에서 반드시 누운 채 죽어 있었다. 그녀의 나처 옆에는 가지런히 벗어둔 옷가지가 있었으며 죽은 지 몇 주가 지나 있었고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누워있던 자리에 그녀의 형상이 그대로 얼룩진 채 새겨졌다는 것이다. 1993년에 폐쇄된 에선스 정신병원의 꼭대기층엔 지금도 여전히 마가렛 슐링의 얼룩이 남아있다고 한다. 폴라로이드 사진에 찍혀 있었던 것. 1988년 9월 20일 미국 뉴멕시코주 벨렌. 오전 9시 30분경 뉴멕시코 대학의 타라 켈리코 양은 평소대로 워크맨을 끼고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그렇게 자전거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던 그녀는 이날 저녁 11시 45분경 고속도로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되고 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 수사에 착수했지만 발견한 것은 실종 현장 부근에 떨어져 있던 그녀 자신의 파손된 소니 워크맨뿐. 이후 경찰은 여러 목격자를 확보했지만
사건 당시 현장 부근에서 보드사의 픽업 트럭이 그녀를 따라다녔다는 진술을 얻는 데에만 그치고 만다. 말 그대로 그녀는 흔적도 없이 타고 있던 자전거와 함께 사라진 것이다. 수사가 난항이던 1989년 6월 15일 이날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조에서 한 여성이 의미심장한 것을 발견했다. 여성은 근처 주차장에서 지저분한 상태의 흰색 도요타사 벤 옆에 차량을 주차했다. 주차를 마친 여성은 근처 에어컨 가게에서 볼일을 본 뒤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그땐 이미 옆자리에 흰색 벤이 자리를 뜬 후였다. 대수롭지 않게 차에 타려던 여성은 흰색 벤이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웬 폴라로이드 사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필름을 조사해 문제의 사진이 1989년 5월 이후에 촬영된 것임을 밝혀내고 만다. 한편 해당 사진을 본 타라 켈리코의 모친은 사진 속의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했다. 사진 속의 여자가 딸과 똑 닮았다는 점 외에도 여자의 옆에 같이 찍혀있던 마이 스윗 어드리나가 평소 딸이 애독하던 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진 분석을 의뢰받은 런던 경시청 또한 사진 속의 여자가 타라 켈리코라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사진 분석에 들어간 로스 엘레모스 국립연구소와 FBI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에 해당 사건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도 다루어지는 등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지만 수사엔 진전이 없으면서 결국 타라 켈리코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고 만다. 사진 속의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옆에 남자아이가 누구였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